야, 부럽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근데 이제 매력이 넘치는 거겠지. 넘어갑시다. 하, 살다 살다 이런 알바는 처음 봅니다. 깻잎 논쟁은 너무나도 나는 싫은, 그냥 호들갑 존나 떠는 어떤 인싸들의 그런 핫한 소재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 깻잎 논쟁이 아니네? 뭐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기 배달 전문점인데요. 알바를 한달 동안 구하다가 간신히 한명 뽑았어요. 여잔데요. 23살짜리 여자애가 와가지고 일을 하겠대요. 그래서 출근하라 그래가지고 좀 채소 좀 씻어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채소 씻어오라고 이제 그 요청한 후에 저희는 저희 할 일을 했죠. 근데 이 친구 쪽에서 뭔가 김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아,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네요. 손실 없다고 뜨거운 물로 상추와 깻잎을 씻고 있네요. 살다 살다 5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알바 처음 봅니다. 그래가지고 얘기했죠. 야, 예. 네? 미안한데, 예. 집에 가라, 그냥. 왜요? 아니, 가, 그냥. 아, 예. 대고 있어봤자 답도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봐가지고요. 아니, 저기요. 상추라는 게 생기가 올라오라고 따뜻한 물에 씻어주면 좋은데, 너무 쥐잡듯이 잡들이 하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20대 초반들 주방일 무지해서 조금씩 알려주면서 하심이 낫지 않을까요? 아우, 저는 못 참겠어요. 미래가 보이네요. 잘랐습니다, 그냥. 손이 시리면 고무장갑을 끼면 될 텐데, 뜨거운 물, 당황스럽네요. 그러게요, 저도 살면서 처음 봤어요. 사람 보는 안목에 대해 잘못된 신념이 확고하시군요. 야채 씻는 방법을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23살 여자라면 대학까지 나왔을 때딱 공부만 하던 수준이겠죠? 요즘 애 키우는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건지. 초등학교 때부터 줄창 공부만 하는 애들이 생활 상식이 풍부한가요? 전문대 나왔다고 쳐도 사회생활 기껏해야 1, 2년 일할 텐데, 그런 23살 여자가 주방에서 일하려고 하는 마인드는 왜 좋게 보질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알바 기피 현상이 심해지는 시대에 오히려 마음가짐 제대로 된 아이 아닌가요? 사장님 인생이 헛수고세요. 경험에 비해 인간에 대한 안목이 형편없으시네요. 야채 잘 씻는 거는 인간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저기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그래요. 저는 그게 너무 잘 보여서 미연에 방지한 거랍니다. 요즘 애들 일머리 있는 애들 찾기 진짜 어려워요. 잘 걸으셨어요. 의견이 분분하네? 그지? 엄대 엄이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것도 아닌 걸로 난리다. 우리나라는 고용주의에 대한 이미지가 씹창 났네. 어렵게 투자하고 노력해서 인생 걸고 장사하는데 기본도 안된 알바들을 돈 주면서 기술도 아니고 기본을 가르쳐서 써야 된다고? 갸뜩이나 저기 알바 구하기도 힘들어서 한달 만에 겨우 구했다는데 그마저도 바로 내보낼 정도면 개노답이라는 소린데, 일손 부족해서 사장은 더 고생해야 할 텐데 그 손해까지 감수하고 내린 결정에 저딴 버러지 소리 나오는 거면 그냥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나는 솔직히 이 말에 공감해. 내가 개꼰대 맞고, 내가 세속적인 인간이 맞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도 남들한테는 상식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인간인가 봐. 근데 야채를 찬물로 씻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 야채를 뜨거운 물로 씻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야채를 왜 뜨거운 물에 씻어? 어. 야, 우리 채팅창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밉상짐 좀 할게요. 예. 저는 제 소신을 밝혀야만 속이 시원한 인간이라서요. 예. 여러분은 쌈밥집 가가지고 샤브샤브 처먹을 때 라이스페이퍼 뜨거운 물에 담가서 드시듯이, 예. 그렇게 해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상추랑 깻잎이랑 씻어서 갖다 주면 여러분들 솔직히 좋은 그런 저기 생각이 나겠어요. 예? 이거 뭐 되도 않는 비유일 수도 있겠으나 세상에 야채를 뜨거운 물에 씻는 몰상식한 그런 상식으로 일을 하겠다고 와가지고 사회성이 부족한 건데 내가 왜 잘렸을까에 대한 어떤 코멘트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그만하라고 해서 아, 네 하고 이렇게 나갔던 거에 대해서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아니죠. 모를 수도 있는 게 아니.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이씨, 그거 모르면 안 되는 거지. 아, 그래. 야, 공부하느라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느라, 어? 고기 한번 자기네 집에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지 않냐? 어? 근데 야 어떻게 20년 정도 살면서 방울토마토라든지 과일을 씻어서 한 번쯤은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때마다 뜨거운 물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내 손이 시려웠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틀어가지고 일단 내 손 시려운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됐으므로 좀 자기 주관이 굉장히 더 센 그런 사람인 거지. 저 사람은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논리가 개 같은 게 그런 모든 상황에도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키우키우 극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선이란 게 상식이랑 참 그래. 이게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이라고 느껴지는 그 범주 안에 이 상추나 깻잎을 뜨거운 물로 씻는 것에 대한 합의점은 그 누구도 우열을 가려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상식이라는 것은 그 정도는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 구실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잘못됐다. 넘어갑시다. 그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얼추 예측이 되니까 그런 거지. 알려주라는 세상 착한 척하는 개벌러지 새끼들 지가 장사하면 눈깔 뒤집혀서 개연병 떨 새끼들 인정? 인정. 아 진짜 말 잘했다. 어? 아 이거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왜 이렇게 어린 사람을 쥐잡듯이 잡아요. 사회초년생에 23살에 어? 정직하게 일하겠다고 고깃집에서 알바하겠다고 이렇게 온 것만으로도 이쁜 거 아니에요? 네가 알바해봐 이씨발. 바로 그냥 어? 야 나 같았으면 진짜 자기들 입장이었잖아? 아, 거짓말 아니라 진짜 정말 그 마늘 깐 거 있잖아. 그거 그 셀프바에 있는 거 갖다 그냥 갖다 던져버리지. 나가! 하고 어? 자기들이 당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못된 거야. 상식이지.
근데 코트가 저리 얘기하니까 괜히 반발 심리 생기노. 이 새끼가 사회를 알긴 하노. 야 이 새끼야, 노가다부터 못해본 게 없다. 알바노? 돈 주는 사장 마음이지. 야 내가 노가다부터 어? 압구정 정바 그 에이스로서 못해본 게 없어. 호스트바까지 해가지고 사회생활에 대한 모든 업종을 다 통달했어. 어? 코트님 캐나다 수도 어딘지 아세요? 유치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사자성어를 배우는 거다. 역지사지. 니네가 사장이었어 봐라. 저 정도 기본도 안 돼 있으면 어차피 알려줘도 병 느끼고 그만둠. 요즘 그 밈이잖아. 야,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도태남들의 어떤 그런 밈이잖아. 야, 잭즈가 별거냐? 어? 이게 잭즈 아니야? 어? 이런 게 잭즈지. 야, 나 오늘 밤 잭즈한다. 해놓고 이렇게 음식 자기 먹는 음식 찍어다가 치킨 찍어다가 이게 잭즈지. 그러니까 남자들의 어떤 뇌구조상 가장 최고의 쾌락은 잭즈인데 내가 현실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우와 심포도 같은 거지 그냥. 어차피 내가 오르지도 못할 나무 저거 여우 저 포도는 존나 싫 거야. 존나 맛없을 거야. 다른 거나 하러 가야지. 연애 말고 다른 걸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중에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대값은 무엇이냐? 최고의 쾌감 무엇이냐? 바로 맛있는 거다. 아주 좋아요. 이거 잭즈 맞아요. 예. 이건 싹스예요. 싹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이것도 짝주로 쳐줌? 무조건 인정. 고기는 옳지. 1등급 야스로 인정해드립니다. 꼭 우리 단톡방 보는 것 같다. 우리 그 바이크 단톡방에도 자기 처먹는 거 찍으면서 야 이거 씨발 싸가지 없다. 어? 야 이거 참치 먹으러 왔는데 전나게 맛있네. 야 이 음탕한 년 바로 먹어줄게. 아 형님 오늘 일잭스 하시네요. 일일 일잭스요. 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형님. 이러면서 우리끼리 이러고 논단 말이야. 진짜로. 아이 진짜로 그러고 놀아. 근데 씨발 이거 보니까 남자는 다 똑같네. 세계 제일 작은 놈들이 무슨 맥락의 대화인거임? 한남들 뭐만하면 섹스섹스거리 너무 역겹다. 그냥 밥 처먹는다고 해라. 뭔 잭즈냐. 유치하고 더럽다. 왜 저럴까? 쟤네들은 저게 진짜 재밌나? 유치하고 저급하고 일차원적이라 상종도 하기 싫음. 우리가 마치 여촛발 유머 같은 걸 보고 나서 약간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여촛발 어떤 그런 막 특유의 말투나 이런 그런 것들 있잖아. 뭐 여촛발 특유의 어머 뭐 저 막 지구 부셔. 당신 왜 세상 혼자 사냐고 막 이러면서 그 막 어머 잔망스러운 거 봐. 막 이런 그 여촛발 특유의 어떤 그 언어들 그런 것들 보면 막 족 같잖아. 그게 이제 전마들이 느끼는 그런 거지. 5조 5억 막 이러면서 짜증나는 거지. 인생이 불쌍하다. 섹스 안 해본데. 근데 허버너가 5조 5억 도덕책 왜 하는 거냐? 시발 진짜. 그러니까 그들만의 어떤 저기가 있는 거지.
삼성가 이재용 회장 아들 이지호 2000년생 경주이시에다가 국적은 복수 국적을 갖고 있다. 영훈 초등학교, 영훈 국제중학교, 이글 브룩스쿨 졸업하고 초트 로즈메리 홀, 그 다음에 애플비 칼리지, 컬럼비아 대학교 재학 중. 야, 이재용 아들은 미국 한국 복수 국적자인데 2022년 12월 14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군대를 안 가게 된다.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함.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 신기하게도 일주일 전쯤 관련 기사들이 올라왔는데 삭제됐음. 이런 걸로 물타기 할 수 있으니까. 그러네, 현실 진도준이네. 1초도 고민 안 함. 바로 헬조선 국적 포기. 그러네.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근데 무슨 선택을 하건 알바노? 맞잖아. 그치? 이런 거 가지고 애국 시민이 뭐니 하면서 들먹이면서 거기다가 약간 뭐 흑백 논리로 갔다가 이렇게 또 까는 새끼들은, 그 새끼들은 진짜 인생 패배자들이지. 틱톡이 결국 미국에서 영구 퇴출된다는데? 와, 틱톡 금지법 발의됐어. 그러니까 발의가 됐을 뿐이지 확실히 뭐 통과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발의가 됐을 뿐이지 이게 저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아. 중국 꼭두각시 회사라는 이제 주장을 내세우면서 공화 상원 민주 하원 틱톡 금지법을 발의했다. 우려 국가 소셜 미디어 미국 내 거래 차단.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FBI는 틱톡 앱에 대한 국가 안보적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 회사를 중국 정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 회사라고. 어쨌건 뭐 중국 자본이 들어간 거대 플랫폼인 건 맞으니까. 더 대박인 게 뭔지 알아? 퓨디파이 수익 공개. 일마 존나 멋있더라. 일마 미쳤다. 퓨디파이 일마 미쳤어. PewDiePie net worth. As of 2021, PewDiePie's net worth is estimated to be 40 million. 2021년 동안 퓨디파이가 번 돈은 450억 원일 것이다. Come on. 에이, 왜 이래? I'm not gonna say, obviously I'm not gonna talk about money and how much money I make, but 40 million? Come on. 봤지? 씨발. 와, 진짜. 또 당신이십니까? 에? 유튜브의 고트, 바로 퓨디파이 아닙니까? 까맨 씨볼. 달에 500억 내지 600억 벌어요. 1년에 수익이 6천억이 넘어요. 예, 리얼로요. 리얼로.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못 벌 수도 있어요. 말이 되냐 그런데? 아, 말 돼. 말 돼. 1년에 6천억 원. 뭐 광고 뭐 이런 거 싹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브 순수익만 4,500에서 5,000억 원. 나머지 1,000억 원은 광고 같은 걸로. 근데 일마가 존나 대단한 게 일마가 존나 대단한 게 약간 스토리가 로이조 스토리야. 좁은 방 안에서 알바하면서 집에서 계속 스파게티로 연명하면서 게임 영상을 계속 찍어다 올리는 거야. 꾸준하게. 그 퓨디파이 명언도 되게 많아. 지금 조회수 안 나오는 이런 영상들, 내가 만드는 만든 모든 그런 영상들은 결국 언젠가는 재평가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내 뭐 재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미친놈이야 진짜. 아, 미친놈은 아니죠. 예, 대단한 놈이야. 일마 미쳤어. 예, 지금 약간 한량처럼 산다고 들었어. 회사에서 밀어주고 미디어 파워 그냥 유튜브만으로. 근데 솔직히 유튜버들은 누구를 더 높게 치는 줄 알아? 블랙핑크랑 퓨디파이랑 뭐 이런 대단한 전세계 이제 유튜브 막 구독자 수 조회수 이런 걸로 1등부터 10등까지 줄 세워놔서 그 중에 퓨디파이가 9위건 10위건 순위 밖에 밀려있건 모든 유튜브들의 존망의 대상은 퓨디파이야 진짜. 그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컨텐츠로 존나 멋있잖아. 스토리 자체도 그지? 스토리도 존나 멋있잖아. 어디에다가 뭐 이렇게 뭐 도움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트렌드를 이끌어내고 뭐 유튜브 붐에 크게 일조했으니까 대단한 거지. 아니 그래서 어쩌라는 거임. 그냥 한 마리야 이 시벨로마. 그러면 내가 뭐 여기서 이런 거 설명해 주려고 내가 여기 있지. 그냥 이것만 글만 읽으리? 오슈를 보는 그 태도가 전혀 저 안 돼 있네. 불순하네. 전마 저거. 그래서 어쩌라는 거임. 몰라 이 시벨로마.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너는 어쩌라고. 너는 나한테 지랄이야. 뭐야 이게? 69만원 신발을 690만원에 구입한 아재 나이키맨이야. 금일 698만원에 결제해서 구매한 사람입니다. 판매자분 제발 선처 부탁드릴게요. 다른 카드로 할인금액 확인해보려고 눌러보다가 결제가 돼버렸어요. 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월급쟁이 딸 둘 키우는 가장일 뿐입니다. 저렇게 큰돈 쓰기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저거 생각만 하느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점심도 굶고 저녁에는 술도 좀 먹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시간대 놓쳐서 손해보신 금액이나 판매자님 생각하시는 정도의 보상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발 연락주세요. 저한테 정말 큰돈입니다. 집도 없고 아이들 키우면서 아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거네. RPG 게임에서 경매장 같은 데서 가격 존나 비싸게 올려놓고 한 놈만 걸려라는 시벌놈들. 한 놈만 걸려라 해가지고 진짜 한 놈이 걸려버렸을 때는 그냥 입 닫고 잠수 타도 되거든. 명시해놓은 가격에 난 팔았을 뿐이니. 개새끼네. 오로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결국은 시세도 관여하지 않겠다. 크림도 니네도 너무한다 씨벌놈들아.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게 빡빡하게 이게 될 일이냐? 엄연히 시세라는 게 있고 그런 건데 야 이런 거는 좀 법적으로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실수를 했다라지만 씨발 말이 되냐고.
이런 걸 또 갑자기 또 어? 안경 지켜 세우며 팔짱 끼고 뭐 시장 경제가 그런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 없으신 거 아닌가요? 냉정하게 말해서 말이죠. 저 사람은 698만 원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판 겁니다. 코트님? 제 말이 틀렸나요? 쿨진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저렇게 하고 실수했다고 생각해봐. 말이 돼? 뭘 맞지야? 존나 불쌍한데 저 아저씨. 이거 결국 취소된 걸로 함. 거래 내역 사라졌음. 아이고 다행이네. 아이고 편안 살만한 대한민국이네. 어 편안 이게 맞지. 해줘야지. 나는 신발 5만원 넣으면 쳐다도 안 본다.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디꺼 사노 게이야? 스베누. 스베누 시벌. 나 옛날 사귀는 여자친구가 스베누 신고 다녔는데 그거 12만 9천원짜리 미친년인가 했어. 아, 이게 스베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미친건가 했어. 어 스베누를 진짜 신고 그 파란색 약간 좀 뭔가 좀 그 조던같이 생긴 그런 신발이었어. 어 되게 파란색 빨간색 주황색, 하얀색 이런 걸로 배합이 돼 있었던 나이키의 그 조던인가? 그거랑 너무 이게 비슷하게 이렇게 딱 돼가지고 되게 디자인이 이쁜 신발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 신발 이쁘네 이거 어디 거야? 스베누. 에? 스베누 혹시 그 소닉님이 하는 응. 그거 어떻게 샀어? 요즘 핫하잖아. 이러고 나서 정확하게 두 달 뒤에 바로 스베누 어 문제 생겼어. 대금 처리를 잘 안 해줬대. 야, 24살에 1억을 모았네. 진짜 적게 먹고 아껴갖고 부자가 된 거야. 수돗물을 먹거나 아니면 차를 우려 먹어요. 정수기는 없고 제가 생수는 돈이 들다 보니까 생수 절대 안 사 먹고 이거 생수잖아요. 이벤트를 많이 참여해가지고 얻은 거예요. 와, 야 이래야 부자 된다. 투자 잘해서 부자 된 사람들 보지 말고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려면 결국은 아껴야 돼. 어. 발상의 전환이야. 맞지? 인정? 포인트로 얻은 그런 것들 공짜로 야. 매달 다르게 보통 거의 만 원으로만 산다고. 미만으로. 와. 한 달에 3만원 정도 쓴다고. 영수증은 휴대전화로 찍어서 해당 사이트에 등록하면 알아서 영수증을 읽는다. 어 영수증 찍고 포인트가 계속 쌓이고 종이 하나로 50원씩 벌어서 알바하고. 와 이야 지금 수배누 네이버에서 6천에 파네. 무슨 클록스보다 싸냐. 생수 3천원 소품 3천원. 1억 모으겠다고 결심했을 때 사실 제가 1억이 된 게 0원부터 시작했다고.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계속 단계를 밟아가면서 공을 늘리다 보니까 18년 동안 6년 와 18살부터 6년 동안 미용실 한 번도 안 가고 머리를 셀프 미용하고 부모 찬스 없이 혼자의 노력으로 일군 1억.
스토리 지린다. 어린 시절 아빠 화병으로 직장 때려쳐갖고 가세가 기울면서 생활비 50만 원이 없어서 대출받은 엄마에게 손찌검하고 사춘기인 줄만 알았던 언니의 반항에 아빠는 매번 언니를 발로 밟았고 엄마의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이었던 언니의 자살, 부부싸움 중 죽어버리고 싶다는 말에 당장 뛰어내려 죽어버리라는 아빠의 말, 10년 넘게 공장 생산직에서 고생하는 엄마. 굉장히 이것 말고도 다른 자잘한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이런 직구성은 꿈만한 19살의 나를 챙겨주지 못했다. 책임져주지 못했다. 대학도 결혼도 꿈도 아무것도 신경 써줄 수 없는 빈털터리 집에 기대기가 힘들어서 철이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들어버린 나는 온전히 내가 나를 책임지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첫 직장 3년 동안 최저시급만 받는 무능한 내가 싫어 정말 악착같이 모았다. 21년 12월에 나는 1억을 달성하게 되었다. 3월에는 정말 꿈만 같은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되었다. 1억을 달성하면 모든 게 끝난 줄만 알았는데 4년 동안 갈구하던 나의 목표치에 도달하니 너무나도 허무했다. 이 돈으로 난 집 한 채 못 산다는 상실감이 더 컸다. 임장도 다녀보고 청약에도 기웃거려보다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덜컥 당첨이 되어버렸다. 떨리는 마음으로 서류를 내려가고 계약서를 쓰러 갔던 날, 오, 99년생? 저희가 내일까지 계약서 받는 날인데 지금까지 최연소 당첨자시네요. 운이 좋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최연소 당첨자란다. 그 말은 썩 기분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다. 계약서를 받고 집에 오면서도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겨 당첨 취소되면 어떡하지? 나 진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건가? 실감이 안 난다. 어린 시절부터 대출에 지긋지긋했고 대출 받으면 큰일이 난 줄만 알았던 나는 곧 중도금 대출을 받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 정말 고생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더욱 밝게 빛날 나의 인생아. 야. 멋있다. 야. 진짜 저런 사람들 스토리가 진짜 대단. 책 하나 냈으면 좋겠다. 그지? 스토리 존나 많을 텐데. 넌 알바노 개돼지처럼 쓰면서 놀고 먹어줄게. 난 저런 분들 한번 보면은 커뮤니티에서 저런 분들 보면은 이제 섭외해갖고 한번 진짜 저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 유튜브로 그래 올리고. 존나 멋있다. 야, 전쟁에 지친 우크라이나 여의무병. 포탄 존나 떨어지네. Трохи по-іншому, ніж я собі уявляла. Це стрьомно і брудно. Та оце от по нам працює, це воно по нам. Я, 이게 많은 걸 진짜 시사하는 그런 영상이네. 이런 거 볼 때마다 2020년에 대한 현실 감각이 사라진다. 지구 한편에서는 허영심 가득한 인스타 게시물 올라가고 있는 저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선 또 또래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런 입장. 야, 진짜. 괴리감 좆된다, 진짜로. 전쟁 겪는 게 진짜 지옥 같을 텐데, 그치? 아,
반에 푸틴 개새끼야. 우크라이나는 여자도 의무로 군대가. 역캠 닉네임 때문에 죽게를 울게. 뭐 아. 이분은 이분들은 진짜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대한민국의 성공한 여성들이 여성 후배들에게 전하는 조언. 신한카드 상무 김효정 씨는 뛰어난 리더가 되고 싶어? 네가 여성이라는 걸 무기 삼지 마. 풀무원 상무 김미경 씨. 여자 후배들도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버텨보려는 자세부터 좀 갖춰라. KT 융합기술원 상무. 경제성장 관점에서 인재 발굴 관리가 필요한 때지 성별이나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야. SK텔레콤 상무. 다양한 성격 및 개성을 가진 사람이 서로 존중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 단순히 여자 머릿수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야, 난 여자에서 불이익 받은 적 없다. 젊은 여자들에게 할 말도 없다. 갈등 상황 보기 흉하다. 여자들이 지혜롭게 행동하길 바란다. 됐다. 그러면은 이제 여초 이 애들은 그 지랄 할 거야. 결국은 한남들에게 패배한 저 여자들의 모습이네. 애들아, 우린 진짜로 저러지 말자. 우린 나중에 성공해서 꼭 여성의 가치를 확립하고 여성의 저기를 하자. 애들아, 알겠지? 이 지랄 하겠지. 시벌년들. 저거 다 한남들한테 가스라이팅 받아서 저렇게 저 자리까지 간 거 아니야? 저런 분이 패미한다고 하면 뭐라? 성공 자체를 저들의 성공 자체를 부정할 듯 너무 뻔히 보이는. 애로 부부 남편의 과도한 잠자리 요구. 시간이 지날수록 넘쳐나는 남편의 성욕은 점점 감당해내기 힘들어지더라고요. 피폐해져만 가는 제 앞에는 상상도 못할 사건이 벌어지고 납니다. 여보 나 너무 피곤해. 오늘 실적 압박에 회사 그만두려다가 당신하고 숨은 생각해서 꾹 참았는데 괜한 짓을 했네. 됐어. 나도 관계 구걸하기 싫어. 아, 왜 그래 또. 딱 하루만 쉬자는 건데. 알았어. 그래. 내가 일 때려치는 것보단 그게 낫겠지? 일 스트레스에 회사 그만두려고 하다가도 자기랑만 하고 나면 자신감이 싹 올라와. 업된다니까. 내가 설거지 마저 할 테니까 대기하고 있어.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 남편이 안쓰러운 것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둘까 걱정된 저는 남편의 요구에 맞춰줄 수밖에 없었고. 야, 이거 완전 생계형 그거 같은데? 부부관계 같은데? 생계형으로? 맞지? 야, 이런 경우도 처음 보네.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남편이 어디 가서 딴 데 돌지도 않고 집에 와가지고 풀겠다는 건데. 나는 여자로서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각종 이벤트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남편이 장기 출장 가가지고 해방감을 기대했지만 생각지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출장 가면 못하니까 이틀 동안 일주일치 미리 다 하고 가려고. 와, 뭐야. 그래서 게르마늄 팔찌도 준비했지. 가지가지 한다 진짜.
일주일치 몇 번 얘기하는 거야? 매일치 기본 7번에 플러스 알파로 계산하면 12번 정도. 미쳤어? 어떻게 뜰 동안 그렇게 많이 해? 나는 못해? 아니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아니 우리끼리 무슨 숙제도 아니고 분량 채우듯이 왜 그렇게 해? 사람 없는 이게 말이 맞냐고. 짐승도 아니고. 짐승? 당신 지금 나한테 짐승이라고 한 거야? 그래 짐승. 나에 대한 배려는 1도 없네. 꼭 거기에만 꽂힌 사람 같잖아. 나 안 갈래? 어? 나 이번 출장 있잖아. 상사 모시고 실적까지 내야 되는 자리야. 스트레스 받는 자리. 당신이랑 해서 그 당신의 길을 받고 가면 조금이나마 안정감이 생길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많이 붙어있자고 한 건데 어떻게 날 짐승으로 몰아? 날 사랑하긴 해?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게 이틀간 일주일치 잠자리를 숙제하듯이 하게 됐습니다. 아이구야. 어머 미친 거 아니니? 잠자리를 어떻게 했길래 사람을 이렇게. 병원에서는 방광염 재발하고 근육통이 심하게 왔대. 와. 야. 이거 진짜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이 사연의 주인공인 여자분이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 본인이 엄청난 명기라는 것을. 어. 진짜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진 진짜 명기인 거야. 명기 중에 명기. 그래가지고 남편은 해도 해도 안 질려. 그 느낌 자체가 미쳐버리겠으니까. 어. 대단한 분인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안 맞으면 안 하고 싶거든. 어. 코트다운 해석이라고? 제보자분이 고소하신답니다. 아니, 뭐 내가 뭘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고소를 해. 어. 가베연엔 또 뭐야?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아 이별한 사람들을 그 예전에 그 뭐였지? 연예인들 사이 안 좋은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그 뭐 실루엣 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이 자리에 온지 안 온지 해가지고 그거 있잖아. 절친 노트 말고 그런 느낌인가 보다.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오늘의 주인공 리롤녀 윤이나씨 남자를 이제 X라고 표현하네. 1년 전도 만난 전남친을 만나고 싶어서 미련이 좀 있었나 보네.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약속 시간에 항상 늦었는데 제가 참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X는요 한 번도 화를 안 냈어요. 엄청 많이 늦은 적은 없고 그냥 20-30분 정도. 항상 만날 때마다 데이트 때마다 늦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던 거지. 어. 아니야 6시까지 와도 돼. 어. 6시 영화야. 대처법이 생겨서 어차피 늦을 거 아니까 좀 더 빨리 부른 전남친. 당일날 약속 취소한 적도 되게 많았다. 진짜 그 남친의 구남친에게 고마웠던 점은 스킨십 못하는 걸 이해해줘. 에? 한 번도 안 했나요?
한 번도 안 했대. 뽀뽀도 안 했대. 왜 사김? 1년 동안. 와, 이런 커플이 있구나. 요즘 선세구사니 뭐 자만추가 자고 만남 추구니 뭐 이런 굉장히 솔직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나 1년 동안 만났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미쳤노 이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고맙다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와, 남자친구 엄청 그냥 현자 그 자체였나 보다. 거의 뭐 스님급이었나 보다. 진짜 스님이랑 사귄 거 아니야? 영화를 보러 정시에 갔는데 하루는 구남친이 10분 정도 늦은 거예요. 우물쭈물하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짜증이 나? 본인이 하던 모습 중에 딱 한 번 보여준 모습인데 짜증이 났다고. 그냥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영화 보던 중간에 홧김에 혼자 영화관을 뛰쳐나온 리콜녀. 뭔 씨. 잡아주기를 바랬지만 끝내 따라 나오질 않았던 구남친. 집에 가야겠다고 하고 그냥 집에 갔어요. 그 후로 연락 잘 안 하고 회사 그만두게 되고 뭐 대구로 내려갔는데 이제는 끝이겠다. 장거리로서 장거리가 끝나버렸다고 생각을 해서 둘이 이제 이별을 한 거지. 근데 왜 다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진짜 이 오빠 말고는 다른 남자는 눈에 안 보였던 거야. 이 사람이면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현실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정말 착한 남자였다. 과연 그가 나올까요? 전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해요. 상황들을 보면 리콜녀가 너무 잘못했다. 잘못했죠. 약속 시간에 맨날 늦고 당일날 약속 취소하고 다른 것보다 어쩌면 1년 동안 키스 한 번도 안 하고 손만 잡고 저런 여자분이랑 사귀면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질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성적 매력이 없나? 내가 그렇게 이 사람한테 사랑을 못 받나? 생각이 들 것 같다. 사귄 것도 보살이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좀 와, 1년 9개월 만에 재회. 야, 나왔네 남자가. 리콜녀 만나려고 하루 전부터 기다렸대. 와, 존나 사랑하나 보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족같이 하건 말건 일단 내 사랑이 중요한. 진짜 대단한 분이네. 오빠, 내가 예전에 그랬던 거 기억나? 내가 그때 왜 미안하다고 얘기를 못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정말 미안했어 오빠. 나는 사실 마음 상하긴 했는데 나 솔직히 시간 약속 늦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내가 맨날 늦었는데도 별로 티를 안 내서 그 당시에 난 솔직히 좀 참아보려고 그랬어. 약속 시간 약속 늦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니. 충격적으로 한 번 깬 적 있었는데 영화 보다가 갑자기 네가 집에 간 적 있었잖아. 그때 내가 진짜 실망했어 너한테. 솔직하게 말하네. 호구는 아니네. 아닌가? 호구인가? 그래도 네가 화장실 간다고 나갔고 그러고 집으로 가버렸잖아. 하도 안 와서 30분 정도 지났으려나? 연락 있을 땐 이미 너는 지하철이었지. 이거는 연인 관계를 떠나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때 내 입장은 어떻게 된 거냐면 오빠가 좀 늦었잖아. 나 그 모습에 존나 빡 돌아갖고 집에 간 거야. 영화에 집중도 안 되더라고. 내로남불 지리네. 오빠가 나를 잡아주길 바랬어. 네가 왜 나갔는지 모른데 내가 너를 어떻게 잡아? 씨발 어떻게 하냐고. 화장실 간다 해놓고 도망친 거잖아. 그동안 얼마나 오빠가 나를 잘 받아주고 이해해줬는지 알게 됐더라고.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걸 알았습니다. 떠나고 나서야 오빠의 소중함을 알았어. 내가 스킨십도 많이 못했잖아. 그치? 아, 근데 나도 너한테 할 말 있어. 내가 솔직히 너한테 그렇게 당해줬던 이유 반전 있나요? 진짜 반전 있나요? 내가 사실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내 원래 나이를 이야기하려고 했었어. 근데 내 친구가 그러더군. 그러지 말라고. 네 나이를 맞춰서 비슷한 나이를
나도 무심결에 말해버린 거야. 뭐라고? 아니, 1년 9개월 동안 봤던 오빠가 94년생 개띠가 아니야? 나랑 3살 차이가 아니었다고? 나보다 더 많아? 훨씬 많아. 오빠 몇 살이었는데? 나 사실 12살 감았어. 아, 이 씨벌. 야, 12살은 야. 아, 나보다 형이네. 거기다 만나이로 얘기하네. 한 살 줄이면 덜해 보이나? 헐. 37인데 26. 그래서 11살 차이? 1년을 사귀었는데 이제 알았다고? 오빠가 개띠 B형이고 우리 아빠가 개띠 B형이야. 아빠가 괜히 좋아한 게 아니었구나 오빠를. 아 맞아, 나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돌이켜보니까 오빠가 좀 사갔다고 생각하긴 했었어. 94년생치곤 사근 얼굴. 와, 내가 그렇게 어린데도 나랑 만나고 싶었어? 그러니까 더 조심했던 거야. 참아주거나 스킨십을 일부러 하지 않았던 거고 미안한 마음에 절제했던 거지. 양심은 있네. 속은 기분이야. 사과해. 사과할게. 화해하자. 이게 뭐노.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오빠, 그래서 지금 오빠 어디 지내? 지금 부산에 왔어. 어? 어? 그렇구나. 오늘 나와줘서 고마워. 뭐야? 이게 끝이야? 와! 뭐야? 와, 진짜 한치도 예측이 안 되네.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그동안 연애해보면서 알았으니까. 근데 장거리 연애는 힘들 것 같아요. 전 장거리 연애 절대 하지 않아요. 제 마음이 단 1%도 없으신 거죠? 네. 무슨 전개가 이래요? 전 스튜디오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리콜녀의 리콜 거부. 진행자들도 멘붕됐어. 더 황당한 건 나이 때문이 아니었고 롱디가 싫은 거야. 다행히 전 남친도 다시 안 만나기로 결정했었다. 결론, 각자 좋은 사람 만나자. 와, 야, 정기성 진짜 좋은 나 아침 드라마네. 그냥 키키키 좆대 버린다. 야, 이런 일이 실제로 있구나. 와, 말도 안 돼. 아, 하나도 이해가지 않네. 그냥 저 남자도 출연비 준다니까 나오는 거지. 각본 가지고 뭐 그리 열내냐. 재밌네. 근데 여자들이 왜 저런 거 보고 좋아하는지 알겠다. 오늘부터 환승연애 볼까? 응, 바로 안 봐줄게. 응, 바로 넷플릭스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봐줄게. 아, 뭔 러너? 어, 사이버펑크 봐줄게. 재밌더라. 응, 바로 체인소맨 봐줄게. 체인소맨 재밌고 그 사이버펑크 재밌더라. 형 방종하면 롤 바로 들어갈 거야. 체인소맨 그리고 저 사이버펑크 재밌더라. 요즘 웬즈데이가 그렇게 재밌대. 어, 그건 안 볼래. 난 여자가 주인공인 거 절대 안 봐. 여자를 싫어하고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주인공이면은 난 1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진짜로. 마지막으로 봤던 여자가 주인공이었던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 그거는 진짜 재밌게 잘 봤어. 연기를 야무지게 잘했더라고. 어.
그거 빼고 안 봤어. 난 유튜브의 코트 미스테리가 그렇게 재밌던데 특히군을 달라. 명분이 있으면 하겠지만 명분도 없고 6시가 넘었다. 아, 시간 되게 빠르게 하네. 오늘 먹방하고 약발방하고 오늘 이슈하니까 시간 녹아버렸네. 그죠? 인정하시죠? 오늘 저녁에 예, 이제 조겐터 vs 순위그룹 네, 대결이 있습니다. 노래 배틀 저녁 시간에 할 예정이고요. 어쨌건 최선을 다해서 애들이 이제 배틀에 임할 테니까 예, 잘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사드릴게요.